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월간 에센셜 3월호를 들고 왔는데요. 언젠가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간식편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음식이나 군것질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먹을 때 엄청 맛있는 걸로 조금 조금씩 먹는 걸 좋아해서 은근히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꽤 많거든요. 그럼 요즘 제가 자주 즐기는 간식들 같이 뜯고 맛보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요 젤리입니다. 코끼리 망고 젤리라고 해서 태국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시는 젤리예요. 저는 요거 운동 학원 선생님이 그냥 몇 개 먹어보라고 간식으로 지어주셨는데 그때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요런 비슷한 망고 젤리, 애플 망고 젤리 해가지고 요즘에 쇼츠에도 엄청 많이 뜨고 시장이나 쿠팡에서도 많이 팔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는 안 먹어봤는데 요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열자마자 망고향이 확 나. 이렇게 포장지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고 해서 코끼리 망고 젤리라고 불리는데 진짜 쫀득하고 쫄깃하고 달짝지근하고 일반적인 푸딩 형태로 된 망고 젤리보다 훨씬 좀 식감이 단단하면서 좀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 또 겉망고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하여튼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겉에 약간의 설탕 가루가 묻혀져 있는데 씹으면서 엄청 쫀득쫀득하면서 설탕 가루도 같이 씹히면서 그냥 생망고 맛 그 자체예요. 자꾸자꾸 생각나서 검색해서 찾아서 구매했는데 태국산 요 코끼리 망고 젤리를 먹고 싶은데 인터넷에 파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수입해서 판매하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했고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기는 하는데 몇 봉지 사두고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 두고두고 꺼내 먹기 좋아가지고 맛있는 젤리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제 취향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하리보 스타믹스 젤리. 요거는 떨어질만 하면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이렇게 한 통 사다가 집에 늘 구비해두고 먹는 젤리입니다. 하리보에서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젤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스타믹스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 안에 계란 모양 젤리도 있고 하트 모양 젤리도 있고 반지 모양 젤리, 콜라 젤리, 곰돌이 젤리 이렇게 다 들어있는 믹스 제품인데 이 스타믹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크기의 계란 젤리와 이 하트 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맛만 다 들어가 있어. 그냥 생각날 때 하나씩 꺼내 먹기도 하고 운동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또 당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운동하러 갈 때 가방에 이런 거 여러 개 챙겨다니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에도 좋고 해서 이렇게 한 통 사다 놓고 잘 먹고 있어요. 한 번씩 꼭 생각날 때가 있다니까요. 짜잔! 틴 케이스 너무 예쁘죠? 요거는 디바르베로의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식재료나 간식들 살 때 마켓컬리 되게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마켓컬리 젤리, 초콜릿 카테고리 구경하다가 인기 판매 순위에 올라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초콜릿도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화이트 초콜릿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하늘색 포장지에 잘 감싸져 있고요. 저는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해서 하얀색이나 크림색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까보면 색깔이 약간 누룽지색이에요. 특이한 게 입에 넣고 나면 그냥 초콜릿만 사르르 녹는 게 아니고 뭐가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누가를 잘게 갈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었을 때 씹는 재미도 있고 화이트 초콜릿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깊은 느낌이에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맛도 고급스럽고 틴 케이스도 되게 예쁘고 해서 가까운 분들 가벼운 선물용으로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너무 핫한 그 과자입니다. 밀크 클래식.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저도 누가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 되게 부드러운 쌀과자인데 많이 달지도 않고 우유 맛이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게 나서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그런 맛이거든요. 이렇게 길쭉납작하게 생겼어요. 냄새도 엄청 고소한 유가 카라멜 아시나요, 여러분? 그 냄새랑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되게 부드럽게 싹 바스라지면서 입안에서 싹 녹는 그런 식감이고 약간 사또밥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또밥보다 훨씬 더 우유 맛이 강하게 나는 느낌?
한번 먹으면은 멈출 수가 없는 중독성을 가진 인간 사료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과자입니다. 우유맛, 분유맛 좋아하시거나 쌀과자 식감 즐기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비교적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인데요. 바로 호두강정입니다. 평상시에 식욕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나 뭐 책 읽을 때, 게임할 때 자꾸 입에 뭘 넣고 씹고 싶은 저작 욕구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자꾸 과자를 먹기에는 너무 이제 맛이 자극적이니까 금방 물리고 밥 먹을 때 되면은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과자는 좀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저의 저작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간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견과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막 하루견과, 한줌견과 같은 거는 그동안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또 맛이 좀 뻔하게 느껴져서 좀 다른 거 없을까 막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게 요 호두강정입니다. 호두강정, 호두정과도 되게 제품 종류가 다양했는데 그중에서 후기가 되게 많고 좋았던 제품이 요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데 거랑 막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튀기는 방식으로 호두강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요 제품은 튀기지 않고 구워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견과류도 좀 잘못 구매하면 중간중간 기름 쩐내 나는 것들도 있고 약간 눅눅하고 텁텁한 맛이 느껴지는 것들도 많은데 얘는 그런 제품 퀄리티 면에서 이제 브랜드 자체에서 엄청 자신감 있어 하는 게 느껴져서 한번 속는 셈 치고 구매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호두 강정이 한 봉지에 싹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봉지 먹어봤는데 막 다 바스러져 있거나 군내 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렇게 호두에 설탕 시럽을 살짝 묻혀서 구워진 강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설탕도 머스코바도 설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정제 설탕, 흰 설탕이 아니고 비정제 설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정제 설탕보다는 좀 더 영양가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되게 달콤하고 고소해요. 되게 자극적인 맛의 과자들 먹다가 요 호두강정 먹으면 엄청 담백한 느낌? 호두도 하루에 8알 정도만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은 너무 맛있어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미 한 봉지 다 먹어가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호두를 따로 사서 먹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손이 쉽게 가는 간식은 아닌데 이렇게 강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접근하기에도 좋고 달달하고 고소한 게 이제 식감까지 좋으니까 과자 대신에 간식으로 집어 먹으면서 영양가 채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과자를 대체할 만한 간식 찾으셨던 분들께는 요 호두강정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떡! 보드라운 백설기 위에 엄청 실한 밤이 통째로 얹어져 있는 밤설기예요. 요거는 저희 포라건 원장님이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간식으로 하나 주셔서 먹어보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상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마켓처럼 약간 기간을 정해두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벼르고 벼르다가 오픈되자마자 날짜 맞춰서 바로 구매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 바로 뜨끈뜨끈하게 하나 돌려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아주 실한 공주밤이 이렇게 통째로 막 얹어져 있어서 사실 떡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이건 너무 맛있더라고요. 재료가 다 한 느낌? 맛있는 음식 막 신경 써서 만들려고 해도 좋은 재료 쓴 거는 못 따라가잖아요.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요 밑에 설기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쫀득하고 맛있고 통째로 쪄서 올라간 이 밤도 엄청 달큰하고 저는 밤도 떡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급하게 나가야 될 때나 중간중간 막 배고플 때 밥 챙겨 먹을 시간 없을 때 그냥 이거 냉동실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서 하나만 먹어도 엄청 든든해요. 언제 먹어도 맛있구만. 저는 이거 먹어보고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스타일이어서 엄마한테도 선물해드렸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고 완전 마음에 쏙 든다고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밤이 통째로 들어갔냐면서 어르신들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하동녹차 명란김. 아이유님이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서 소개해서 엄청 유명해진 제품이기도 한데 저는 주변에 은근히 이거 안 먹어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구매해서 먹고 있는 김입니다. 친구네 집 놀러갈 때, 집들이 한 번씩 할 때에도 집들이 선물이랑 같이 이 김 선물해주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선물해줬을 때도 다들 맛있다고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이렇게 녹차김에 명란알이 콕콕콕콕 박혀 있어요.
김 자체도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겉에 명란 알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식감이 바삭바삭하고 씹히는 맛도 있고 또 은근하게 매콤함도 느껴져요. 한 번 이 명란김을 접하고 나니까 다른 김으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뭔가 심심해. 반찬용, 밥 싸먹을 때도 많이 먹고 또 저녁에 술안주로도 너무 좋습니다. 짭조름하고 살짝 매콤한 것이 아주 바삭바삭하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거 꼭 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도 마켓컬리템인데요. 감자튀김입니다. 짭짤한 거, 바삭바삭한 거 엄청 좋아해서 감자튀김도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왔습니다. 비주얼이 되게 괜찮지 않나요? 딱 그 맘스터치 감자튀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맛이랑 똑같아요. 직접 후라이팬에다 식용유 두르고 튀겨도 되고 에어프라이어 돌려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프라이어 돌렸을 때 기름기 싹 빠지면서 그냥 바삭바삭함만 남는 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 집 놀러오는 손님들한테도 가끔 간식으로 튀겨서 주기도 하는데 다들 맛있다고 엄청 좋아해요.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서 먹으면 세상 그렇게 속이 뻥 뚫릴 수가 없어요. 후추랑 고춧가루 시즈닝이 입혀져서 되게 매콤 짭짤한 매력이 있어요. 저는 감자튀김 먹을 때 무조건 케첩파라서 케첩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요거는 따로 소스 곁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꿀스틱. 요거는 사양벌꿀 꿀스틱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동을 되게 자주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아서 그만큼 당이 떨어질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젤리나 사탕, 초콜릿 이런 거를 어디 이동할 때 꼭 챙겨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이것도 당 떨어지기 직전에 좀 어지럽거나 운동하면서 힘 써야 되는데 힘이 안 날 때 하나씩 톡 따가지고 쭉 먹어주면은 즉각적으로 약간 당이 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방에 꼭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트 먹을 때 뿌려 먹기에도 되게 좋고 사양벌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설탕보다는 꿀이 훨씬 낫다고들 하더라고요. 휴대하기에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갖고 다니다가 목 부었을 때 따뜻한 물에 이거 하나 쭉 짜가지고 꿀물 타 마시면은 좀 부어있는 목 가라앉히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두고두고 유용하게 되게 잘 먹게 돼요. 마지막은 사과즙입니다. 요것도 컬리에서 구매한 컬리템입니다. 아침에 사과즙 하나씩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여러 종류의 사과즙을 많이 마셔봤는데 사과즙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했는데 이것저것 마셔본 바로는 이게 저의 입맛에는 제일 잘 맞았어요. 약간 떫은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설탕물처럼 너무 좀 인공적인 단맛이 강한 제품도 있고 향이 별로 내 취향이 아닌 제품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엄청 깔끔하게 제가 생각하는 사과의 향과 상큼 달콤함에 가장 흡사한 제일 맛있었던 사과즙입니다. 여기 뒤에도 원료미 함량에 국내산 사과 100%라고 써있어요. 당도가 굉장히 높은 꿀사과만을 엄선해서 껍질 채로 착즙한 사과즙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일이든 채소든 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섭취하는 게 가장 몸에 좋기는 하지만 바쁠 때 하나씩 챙기기에도 좋고 설탕으로 만든 다른 음료들이나 뭐 탄산음료 대신에 조금 더 건강한 느낌으로 마시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집에 떨어지지 않게 늘 쟁여두고 마시고 있어요. 음료나 주스 대용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네, 오늘의 월간 에센셜은 제가 요즘 자주 즐기고 있는 간식거리들, 주전부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린 간식거리들 중에 우리 밍들레 여러분의 취향에 맞을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또 여러분이 제게 알려주실 만한 맛있는 간식거리들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제가 꼭 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